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죠. 근데 단 하나, 이걸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건 다 메모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어머님들이. 그래 놓고 내 아이 딱 개우스를 보고, 이 행동 왜 안 나타나? 그치. 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너무 염려하셔서 우리 사서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요. 약간 좀 오차는 있어요. 아이들마다.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은 좀 알려드려야 네. 되니까요. 이제 2세 정도가 되면 감각을 사용한 기능 놀이들을 좀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 2세 정도 되면은 피부가 제2의 뇌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지고 주무르고 냄새 맡고 뭐 찌르고 이런 놀이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도 간단한 상징 놀이가 가능해져요. 자동차 이게 애기 이렇게 베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아, 네. 이게 애기다 뭐 애기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서 놀이하는 게 아주 간단한 수준에서 네. 이제 좀 가능해지고 선생님 여기 2세라는 거는 만 2세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 네, 거죠? 네, 네. 네. 아주 중요한 부분 얘기하셨고요. 네. 이게 좀 헷갈리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만입니다. 개월수로 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만 3세가 되면 아이들은 이제 좀 발달을 2세보다 훨씬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소근육이 이제 충분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거 뭐 네. 이런 행동들이 이제 많아지고요. 소근육도 발달하다 보니까 퍼즐 맞추기 뭐 그림 그리기 뭐 예,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죠.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서서히 친구에 대해서 관심도 좀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도 친구하고 우리 같이 놀자. 그렇죠. 뭐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병원 놀이 뭐 같이 하자. 이런 건 아직은 안 돼요. 그리고 그래 너 이거 갖고 싶어? 그래 내 거 줄게. 이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근데 이걸 기대하시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놀게 하면서 엄마들이 자꾸 이렇게 곁눈으로 보시죠.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하나나 그렇죠. 네. 발달이 잘 되고 있나 네,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양보를 안 해? 그러면 제가 다른 아이에게 폐를 끼치는데 그건 내가 빨리 고쳐줘야지. 그래서 이제 막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세요. 왜 그걸 안 했니? 그리고 뭐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병행 놀이 수준이다. 그러니까 같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여기서 인형을 갖고 놀면 이 아이도 인형을 갖고 놀아요. 놀긴 놀지만 같이 교류하지는 잘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말 특별하게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때는 부모나 가정생활에 대한 역할 놀이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아빠가 방귀쟁이다. 그러면 아이 놀이에서 자꾸 방귀 끼는 아빠 역할을 한다든지. 아, 정말 따라하더라고요. 예, 예. 네, 많이 예. 하죠. 예. 그리고 또 이때 이제 엄마가 뭐 저기 나가서 뭐 어떻게 행동한다. 그러면 그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또 엄마가 자기한테 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혼내잖아요. 말투 따라할 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그 많이 동생이 있다고 동생을 엄마가 자기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쥐잡듯이 동생을 쥐잡듯이? 잡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아이 행동을 보면서 아 내가 저랬구나. 맞아요. 네, 그걸 엄마가 반성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네.